여름은 벌써
감사합니다. 산책로 주변에는 도라지꽃이 만발하게 도라지꽃이 심어져 있고요. 한 4천여 평에는 산책로 주변 산에는 더덕밭이 아주 향기를 내고 있습니다. 개나리, 도라지, 더덕, 작약, 철쭉 꽃들이 20여 년 전에 잘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주 남평의 습석의 산책인데요. 광주에서 5분 내지 10분 거리, 혁신도시에서 5분 거리, 하순에서 10분 거리, 고래사, 운주사, 운웅사, 중림사, 천년고찰이 5분 내지 10분에서 15분, 중흥 리조트 해피니스 골프장, 중흥 골프장, 자, 강호동의 1박 2일에 나오는 메타스키아길 산림자원연구소, 전국의 유명한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농업기술원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남평을 소개하면 우리 남평 문시로 유명한 문다성의 문바위가 있고요. 자, 백인걸의 심리장성, 백인걸 현감이 조성했다는 심리장성이 있고요. 저 400년이 넘는 제도단계의 탁사정, 그 위로 올라가면 영벽정, 능지의 영벽정 탁사정, 자, 황금빛 모래 들판에 펼쳐져 있던 엄마야 누나야, 안성현 선생의 엄마야 누나야, 600년 된 남평 향교 불사이군의 정신이 살아 숨치는 월현대, 월현대 성강 경룡산, 월현대 정국룡 선생의 불사이군의 정신이 살아 숨치는 월현대 공원도 있고요. 자, 서들강 강변도시가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남평에는 전라도에서 유명한 전주시장 다음 높은 남평시장, 1928년에 개장됐다는 남평시장, 자, 120년이 되는 남평초등학교, 120년이 된 남평교회 등, 자, 100년이 넘는 문화유산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5분 내지 10분 거리에, 자, 100만 평이 넘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산림자원 연구소는 참 그 한 5분 거리에 있는데 너무나 아름답죠. 자, 365일 공연장 및, 자, 여러 가지 축제가 항시할 수 있는 아주 마음의 축제장인 산림자원 연구소. 농업기술원 참 그 가까운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서울 경기에 사신 분은, 자, 이런 아름다운 자연 속에 이 좋은 산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 아주 무료입니다. 무료 한번 즐겨보세요. 자, 가까운 곳에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자, 경룡산 등산로 남평 월현대에서, 자, 경룡산을 거쳐서 다도까지 가는 한 4시간 내에 5시간이 써야 되는 나주평양 훤히 바라보이는 아주 그 경룡산 등산로, 남평에서 출발하면, 월현대에서 출발하면, 자, 산림자원 연구소를 거쳐고 농업기술원 산림자원 연구소 다도, 저 나주로 지금 최근에는 연결이 돼가지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가면
천년고철 분해사든가 너 정년산 등산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참 여기는 숨어있는 등산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나주평야가 훤히 바라다 보이고 혁신도시를 비롯한 나주평야가 훤히 바라다 보입니다. 군데군데 우산각이 있어서 점심시간도 가능하고요. 황영우님, 이양선님, 김성아님, 김영아님, 여운아님, 김양남님, 신양태님, 조동아님, 장윤아님, 장서연님, 김웅찬님, 김홍기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나주 남평 북쪽의 산책입니다. 자, 자연이 살아있고 미세먼지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부서져도 나의 새는 당신의 조각 꾸민 것을 나는 당신으로 인해 아름다운 것을 나는 향기, 노라지향기, 철수향기, 계날향기가 가득한
설마다 백합 그리고 박양 대나리 사랑의 그림자 자 다음이면 단풍 끝없이 강제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남편 오거리에서 너무 기드러운 방향 2km에서 4회전 들어오시면 출석의 사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낮은 평야가 환히 변하려고 있는 것이고요. 자, 밤에는 멋진 도시 야경, 강주, 낮은 평야 야경이 참 아름답죠. 일몰, 일출도 아름답고요. 자, 낮은 팔경이 환히 변하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출석의 사정입니다. 시절 그 어릴 적 추억이 빙자노
살아가던
여기는 수석의 사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